저는 바로 1,000원 할 때부터 팔았거든. 1,000원. 6,000원 100박.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식당이 있다니요? 반찬이 도대체 몇 가지? 이런 말 정말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 실화냐? 24년 3월 실화 맞습니다. 가성비 철철 넘치는 백반 정식집으로 고고고. 여기다 김치만 있어도 이거 뭐. 여기는 경남 마산어시장. 작고 소박하지만 알찬 백반집으로 유명한 합천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벌써 장사하신 지 50년 가까이 되셨다는데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밥도 가능한 곳이었는데요. 메뉴는 딱 두 가지. 근데 라면 값이 좀 비싼 듯합니다. 와, 정식 6,000원? 네. 라면이 5,000원이네요? 전에 라면도 5,000원, 정식도 5,000원. 밥하는 라면 하나 시켰어, 미부서. 그래서? 밥하는 라면 하나 시켰어, 미부서. 똑같이 5,000원, 5,000원 해서 라면 시키더라고. 언뜻 보면 야박한 곳 같지만 절대 그런 곳 아니었습니다. 숭늉 먼저 내주었습니다. 뜨끈하니 좋다. 원산지는 모두 국내산. 정식 반찬 차례차례 나왔습니다. 조기와 김. 둘인데 조기를. 근데 조기가 몇 마리? 네 마리도 아니고 다섯 마리 주셨어. 나머지 반찬도 나왔습니다. 6,000원 백반인데 럴스러스 이럴 수가. 10년 전에 찍은 영상 아니고요. 24년 3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많이 드시라고. 사장님 혹시 추가로 계란후라이 이런 거 되나요? 네, 됩니다. 두 개만 그러면 해주세요. 두 개? 예. 대충 봐도 10여 가지. 파김치, 콩나물, 김치 지짐이, 미역줄기, 오뎅뎅, 깍두기, 배추김치, 젓갈, 콩나물국, 고추장아찌, 시금치, 김과 조기 등 숭늉 포함 14가지 반찬이 나왔습니다. 젓갈은 뭐예요, 얘는? 강된장. 아, 강된장. 아. 오늘 먼저 콩나물. 아우, 시원하다. 생명수도 한 병 주문했습니다. 술잔은 스뎅 물컵. 어시장 스타일. 머슴 술잔 조금만 드셔. 자, 건배. 짠. 아, 찌릿찌릿. 와, 김치를 푹 지졌나 봐. 맛있겠다. 시큼한 게 입맛을 확 돋궈줬습니다. 김치만 있어도 이거 뭐. 기사님 들어보기 들어봤거든요. 계란 후라이도 나아졌고요. 한 점씩 되버렸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강된장은? 강된장 바뀌기가 좀 맛있어요. 멸치와 땡초가 들어간 강된장. 이거 참 별미였습니다. 와. 후라이를 딱 풀어주셨다. 우와. 서울에 걸네. 계속 쭉쭉쭉 달려보겠습니다. 노릇노릇 잘 익은 쪽이 짠. 뜯어야 제맛. 젓가락으로 깨작깨작 하는 것보다 손으로 들고 뜯어야 더 맛납니다.
집안엔 김이의 파김치. 바싹 구운 김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네. 그렇게 많이 못 해준다고 그래 뭐 시장에 네. 많이 안 나와. 비가 계속 오고 비 안 오고 이래하면 많이 해주잖아. 아 이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네. 적은 거지. 지금 이 반찬에 먹기가 어지간하잖아. 저도 많이 안 나오지. 와 완전 뭐 진수성찬인데요 이거. 많이 못 줘 미안하다니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처음 밥 1,000원 할 때부터 팔았거든. 1,000원. 와 왜 몇 년 되신 거예요 여기가? 40년 50년 다 됐습니다. 예 70이고. 차례차례 반찬 하나씩 맛보았는데요. 아주 특별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정성 가득 사장님 손맛이 느꼈던 시골 반찬들. 50년 전통의 사장님 손맛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와. 특히 조기는 건조를 잘 하셨는지 작지만 쫀득쫀득 밥도둑이었습니다. 두 번째 밥도둑은 김치 지짐이. 세 번째 밥도둑은 강된장 플러스 김. 있는 반찬 올려 먹으면 더 맛나버립니다. 조기도 올리고요. 계란까지. 세상 단 하나의 만화님표 김밥. 와우. 근데 저는 벌써 밥 한 공기 비웠는데 아직 반찬이 많이 남은 상황. 사장님. 혹시 대접에 밥 하나만 더 주실 수 있어요? 밥 하나 더요. 예, 비벼 먹게 여기 나무 반찬에. 예. 이야, 오. 장장. 네. 감사합니다. 오, 고수네. 쇼. 와, 싸. 시금치. 본격적으로 2차전 비빔 부아. 맛있게 비벼봅니다. 밥은 반만 넣었습니다. 방금 했다며 호박 무나물도 주셨습니다. 비빔밥 완성요. 첫 술. 비빔밥도 짠. 통째로? 드시오. 이건 너무 무리였고요. 가시 발라서 다시 올려 먹었습니다. 진짜 꿀맛. 비빔밥 김에도 싸서 조기도 올리고 한 쌈 슝. 파김치도 올려 먹고 고추도 올려 먹고 마무리 숭늉까지. 엄청난 6천원 시장 정식 한상이었습니다. 와 쟁반이 이게 다 찌그러졌어요. 쟁반만 봐도 맛있게 생겼네. 와 깔끔하시네요 여기. 네, 네 건강하십시오 사장님.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정 넘치고 유쾌했던 마산어 시장의 합천 식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